편안하게 하다가 수직이 아니고요. 안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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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인 거예요. 취미탐험,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탐험대상 범씨고요.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글링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손바닥의 방향입니다. 저글링을 처음 배울 때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쭉쭉쭉 팔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이 멀어지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오죠. 그러면 받기가 어려워집니다. 오늘 배울 내용은 말 그대로 손목의 방향인데요. 한 개만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저글링을 처음 배울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공을 수직으로 올리는 거죠. 위로, 위로, 위로. 그냥 수직이죠, 이렇게. 그런데 저글링을 하려면 옆으로 던져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옆으로 던져준다는 것 때문에 옆으로 줘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을 옆으로, 옆으로 주다 보니 공은 자꾸 벌어지고 좀 모양도 안 예쁘고 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.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, 공을 수직으로 던질 때는 손목이 힘을 줘서 피고 있던 것을 힘을 빼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. 이 상태에서 그냥 던져 볼게요. 한번 던지면 이렇게 하나 둘, 수직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가게 되죠. 옆으로 갑니다. 이렇게 자, 수직 옆으로 비교가 되나요? 이 상태에서 저글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배웠던 대로 손이 내려갔다가 어깨 안쪽으로 올라오죠. 이때도 손목이 펴져 있는 게 아니고 또는 과도하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짝 힘 뺀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. 이 상태로 던지시면요, 부드럽게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지게 됩니다. 다시 한번요, 손목 힘을 약간 빼고요, 내려갔다가 어깨 안쪽 던지고 받고, 마찬가지로 손목 힘 빼시고요, 내려갔다가 받고, 내려갔다가 받고, 포물선을 솟아있게 만드는 것이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범위 안에서 저글링을 해야지 시야가 벗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손목 힘을 빼시고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 느낌이 오시나요? 자, 보세요. 편안하게 하다가 수직이 아니고요, 안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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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인 거예요. 또 막 벌어지지 마세요. 기초 저글링을 할 때는 최대한 손목의 힘을 빼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저글링 잘하는 방법 팁은 손바닥 방향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는 팔꿈치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. 저글링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, 구독을 꼭 누르시고 다음 노하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취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탐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